아, 네, 이제 롤드컵 끝나고 이제 쉴만큼 쉬고 이제 캐스파컵 준비하면서 뭐 이제 새로 들어온 선수도 있고 손발 맞춰가는 단계지만 뭐 어쨌든 오늘 좀 어렵게 이기게 돼서 어쨌든 이기게 된 거니까 되게 기분 좋은 것 같아요. 네, 안녕하세요. 저희도 롤드컵이 끝나고 이제 쉬면서 새로운 선수도 영입하고 저희도 손발 맞추는데 아직까지는 그렇게 완벽한 것 같지는 않아요. 그래서 조금만 더 열심히 한다면 정말 이번 다음 스프링 시즌 잘 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. 아, 근데 왕호 이제 들어오긴 했는데 솔직히 그 락스 이렇게 다 흩어지게 되면서 같이 그러니까 왠지 1년 뒤에 같이 할 멤버가 있을까 약간 이 생각도 했는데 저는 일단 왕호는 절대 아니라고 생각했거든요. 그냥 계속 SKT에 있을 줄 알았는데 뭐 어떻게 좋은 기회 돼서 이렇게 같은 팀 되는데 뭐 이번 해도 잘 같이 해가지고 성적 내면 좋을 것 같아요. 저는 이제 왕호가 처음에 낯설더라고요. 왜냐면 이제 락스 때랑 너무 분위기가 달라져서 이제 SKT에서 너무 애를 잘 변화시켜놨구나 라는 생각을 하면서 열심히 하면 정말 잘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을 했어요. 이제 뭐 게임적인 부분도 그렇지만 게임적인 부분도 많이 발전했지만 이제 뭐 팀과의 어우러짐이라던가 이런 게 조금 더 성숙해져서 네, 잘 될 것 같아요. 그러니까 뭐 이게 이제 어떤 선수가 이제 나와서 그 선수를 이제 데려오기까지 이제 선수들은 이제 바라지만 회사 입장에서 안 될 수도 있잖아요. 근데 그런 거에서 약간 아 제발 감독님 같이 하고 싶습니다 라고 제가 어필을 많이 했는데 막상 이렇게 같이 하게 되니까 너무 좋은 것 같아요. 종인 형이 아 그 뭐 어쨌든 저랑 다른 데지잖아요. 우리 삼성 뚫고 올라와야 될 텐데 되게 쓸데없는 걱정하고 있는 것 같아요. 저는 뭐 딱히 할 말이 없어요. 뭐 이렇게 요즘 접점이 없어서 일단 이번 해도 되게 좀 투표율 같은 거를 이렇게 알 수 있으면 아 약간 내 인기가 어느 정도다 약간 이런 걸 알 수 있는데 그런 건 좀 못 봐서 좀 아쉽긴 한데 어쨌든 많이 투표해 주셔서 1등하고 가는 거라고 생각하고요. 뭐 어쨌든 1대1도 1대 매치도 제가 나가게 됐는데 일단 뽑아주셔서 감사하고 일단 좋은 성적 내고 오도록 해야죠. 네, 저는 이번에 이제 처음으로 가게 됐는데 이제 제가 딱 처음 왔는데 이제 그 올스타 방식이 좀 바뀌었더라고요. 그래서 약간 조금 긴장이 많이 되는 것 같아요. 왜냐면 처음인데 이제 그렇게 변하다 보니까 아 잘해야겠다라는 생각이 조금 많이 들었고 네 앞으로도 열심히 준비하겠습니다. 그래서 더 이제 원래 약간 올스타가 즐기러 가자 약간 즐기고 그냥 와 우리 축제 약간 이런 느낌이었는데 좀 지역 그런 거다 보니까 막 또 지고 이기고에 되게 신경을 좀 많이 써야 될 것 같아요. 저도 약간 무섭긴 한데 네 잘할 수 있을 것 같아요. 뭐 이제 그냥 뭐 익숙해서 네, 그러니까 이번에 좀 달랐던 거는 이제 저희가 항상 팀을 조금 많이 옮겨 다녔는데 이번에 그대로 이렇게 하는 거잖아요. 그래서 약간 이런 느낌 처음이구나라는 생각을 했던 거 그거 말고는 없는 것 같아요. 일단 감독님이 제일 4강에서 줄 거면은 오늘 지적을 했거든요. 어떻게 좀 운 좋게 어쨌든 그냥 되게 좋게 이겨서 일단 4강 올라간 만큼 뭐 SKT 저희 이제 아마 결승 이후로 그때 처음 만나는 것 같은데 왕호가 되게 꼭 이겨야 된다고 이렇게 말을 하더라고요. 그래서 뭐 많이 준비해서 이겨야 될 것 같아요. 준비 기간이 이제 하루밖에 없다 보니까 사실 그 하루 안에 많이 바뀔 것 같지가 않고요. 그냥 최대한 컨디션 관리 잘해서 누가 더 잘하냐 그 싸움일 것 같아요. 근데 아무래도 그냥 중국이 올스타 멤버가 딱 쫙 나왔는데 중국이 되게 세더라고요. 그래서 아 그러니까 일단 저희는 일단 바텀 라인 이렇게 보니까 근데 저희 바텀 듀오로 오는 거라서 기분은 좋긴 한데 중국 바텀이 되게 애들 그러니까 좀 센 선수들이 있더라고요. 그래서 좀 중국이 피하고 싶기도 하고 만나서 이기고 싶기도 하고 그냥 둘 다인 것 같아요. 골리아 선수 저도 똑같은 생각. 아, 네, 일단 저희 캐스파컵 오늘 진에어전에서 뭐 2대1로 되게 어렵게 이긴 것 같은데 일단 응원해주시는 팬분들 정말 감사하고요. 일단 피나와 선수가 합류하게 됐는데 같이 이렇게 으쌰으쌰해서 좋은 성적 내도록 열심히 하겠습니다. 네, 저도 이번에 또 나간 선수들도 있었지만 이제 왕호가 들어왔고 이제 나간 선수들이 다 잘 됐으면 좋겠고 또 이제 지금 이 바뀐 멤버로 열심히 준비해서 더 좋은 경기력으로 찾아뵙겠습니다.